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곽재선입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세상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한낱 도구에 불과했던 물건들이 우리의 말을 알아듣게 됐습니다. 바둑을 잘 두는 인공지능이 나타나 고수의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이제 자동차 운전자는 직접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게 된답니다. 세상은 놀라운 이 변화를 혁명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인류가 겪은 네 번째 대격변,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렇게 어느 날 문득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똑똑한 로봇이 등장하고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인터넷이 달린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에 탈 수 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상 공간에도 발을 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어떻게 한 단어로 정리하겠습니까? 인공지능이 됐든 사물 인터넷이 됐든 자율주행차가 됐든 어떤 것도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지금 말로 설명해도 지금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할 세상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단 한 번도 산업혁명의 주역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세 차례 산업혁명이 대한민국에서는 없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는 200여 년이 뒤져져 출발했습니다. 비록 간격은 줄였지만 2차, 3차 산업혁명 때도 흉내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야 우리는 이제 산업혁명의 주역들과 비로소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예전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선진국의 벽을 어깨 높이에 두고 내려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은 분명히 무거운 과제이고 적지 않은 부담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새로운 기회이면서 도약의 발판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없을 발판일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 주어진 그 찬스, 우리는 정말 성공적인 혁명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아마 요즘 모든 언론의 관심사도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일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난 한 주 산업혁명의 중심지인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다녀왔습니다. 저 역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열기는 이미 타오른 듯 합니다. 오늘 이데일리가 마련한 제8회 세계 전략 포럼에 이처럼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IT 부분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석학은 물론이고 첨단 기술을 발빠르게 정책에 반영할 정관계 실무자, 또 실제 제품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의 진가를 증명할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디딤돌 삼아 우리의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고민하고 토론하려 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매인연사로 멀리서 찾아주신 토마스 앤드릭 일베스 전 에스토니아 대통령님, 스튜어트 러셀 교수님, 케빈 애슈트 저 벨킨 CTO님을 비롯해 강연과 토론을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연사와 패널, 또 여러분 일일이 호명해드리지 못하고 죄송한 소중한 청중 여러분, 어쩌면 세상은 이미 4차 산업혁명에 깊숙이 들어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미세하게, 때로는 쿵쾅거리는 소리로 혁신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꿀 무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분명 어제와 다른 날이 될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른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제8회 세계전략포럼의 시작을 알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